대표의 정 실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. YTN 이준엽입니다. 국민의힘에선 새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. 아직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는 없는데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두고는 당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임성재 기자입니다. 다음 달 3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. 최대 관심사는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입니다. 최근 영입인재 출신 당선인 등과 만나며 접촉면을 넓혔는데 당내 일각에선 특정 계파를 후보에서